아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어머니 아유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랜드로버 하면 또 그 악명 높고 그런 게 있었긴 했었죠. 어이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랜드로버의 이포크 모델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인데요. 괜찮은 분 여기 자기소개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규 랜드로버 분당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주행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 저 랜드로버를 진짜 오랜만에 타네요. 그렇죠. 한 1, 2년 전에 디펜더 새로 나왔을 때 이후로. 네, 블로그 때죠. 그때는 진짜. 처음 타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랜드로버 시승 한 적이 없었어요. 유튜브 제 들어선 이후로는 사실상 제가 이보크라는 모델은 블로그 할 때 네. 여름에 아주 잠깐 시승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 물론 잠깐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말씀하시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네. 아 이게 명칭이 다 다르네요. 캐딜락에서는 리어뷰 카메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활성화돼서인지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된 것도 이거 있죠. 지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처음 도입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 자체에서. 네, 이거 처음으로 이보크가 네.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쿠페형 디자인의 SUV이기 때문에 아 이게 쿠페형. 네. 2열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컴팩트한데 그 대신 이제 이 카메라를 통해서 뒤를 확실히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이 카메라니까 저는 좀 명칭을 그냥 리어뷰로 할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프 그랜드 체로키 제가 시승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출시된 거 네네. 큰 모델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고 확실히 이게 있는 게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화질도 좋고 야간에도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야간에도 잘 보이고요. 아무래도 곧 다가오는 장마철이라든지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네. 실질적으로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시인성이 좋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확실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거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이 디젤인가요 지금 이게? 현재 2-3년 전까지는 디젤 모델이 메인 라인업이었지만 현재 레인지로버 이보크 그리고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메인 라인업 가솔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있는 것도 네. 가솔린이겠네요. 갈수록 이제 환경 규제라든지 그런 쪽 면에서 디젤이 갈수록 없어져가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줄어들고 네. 있죠. 2000cc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디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은근히 제가 어제쯤인가 댓글 이게 달렸어요. 아태온 시승했던 영상인데 디젤이 뭐 지금도 좋다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그렇죠. 점에 비해서는 아쉽고 왜냐면 제 친구도 디젤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BMW X5 디젤 모델 출고해서 타는데 어? 물론 저는 가솔린 팬이지만 그래도 디젤 하면 또 연비가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죠. 근데 예전에는 디젤이 값도 싸고 연비도 좋고 해서 많이 타셨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거의 디젤이 더 비싼 상황이 돼버리기도 했고 그렇죠. 더 비싼 상황이 돼버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도심 내에서 타시는 차량이 이용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사후 관리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가솔린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든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이거 이보크를 받으려면은 얼마 정도 걸려요?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 같은 경우가 각 차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저번 달에 들어온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보크는 그래서 지금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들도 조금 남아 있다는 게 현재로서는 되게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요즘 반도체 이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랜드로버도 차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출고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다 하더라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 아반떼라든지 쏘렌토 이런 차량들도 1년에서 2년이
대기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오더를 미리 넣어두시면 출고를 긴급 재고도 뜨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랜드로버 하면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것들. 이 센터페시아랑 이게 되게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죠. 요즘 하면 아우디도 또 생각나거든요. 아우디는 이제 뭔가 좀 그 기계식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살짝 좀 단조로움에 딱딱한 방향. 그렇죠. 약간 메카니컬한 느낌이 들어가고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자체가 영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되게 클래시컬하고 깔끔한 디자인들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 이거 물어보자면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화질처럼 깨끗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이런 거 다. 저희가 2, 3년 전까지는 블랙베리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썼었는데 블랙베리.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LG 거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거. 네. 일전에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스크린 버벅거림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현재 나타나는 PB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고장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죠. 아유,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랜드로버 하면 또 그 악명 높은 그런 게 있었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3, 4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LG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들어가는 유심칩이 차량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알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이라도 이슈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센터를 오시지 않으셔도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죠. 랜드로버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보면 되네요. 이런 좋아요 피드백 받아들이는 반영은 아무래도 좋겠죠. 저도 이제 출고를 많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센터 예약의 속도라든지 처리 시간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빨라졌습니다. 고객분들이 상대적으로 만족도 많이 하시고요. 현재 지금 이보크 이게 등급이 어떤 등급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P250S, SE, 그리고 R다이나믹 S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지금 현재 타고 계시는 등급은 중간 등급인 SE 등급이라고. SE 등급. 네. SE 등급을 그럼 중간이니까 좀 많이 보겠네요. R다이나믹보다는. 예, 많이 보시죠. SE 등급을. 그렇다면 현재 이 차량 가격은 얼마인가요? 등급으로? 7,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7,500만 원?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옵션들이 조금 상위에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아, 그렇죠. 어떤 차량들은 네. 보면은 뭐 무선 배터리를 뺀다든지 아니면은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도 시승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전동식 핸들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전동식이 빠지고 수동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조금씩은 상이할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보크가 차 등급 중에서는 가장 낮잖아요. 그러니까 뭐 벨라라든지 이런 차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랜드로버 내에서 세 가지 그레이드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타보셨던 디펜더라는 오프로드 전용의 차량 그리고 좀 실용적이고 패밀리카로 많이 쓰일 수 있는 디스커버리 라인업 그리고 제일 럭셔리 SUV로 평가를 받는 레인지로버. 그 내에서 이제 레인지로버 내에서 이보크가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떨어지지 않고 준수하고 그래서인지 보면은 소재도 사실상 뭐 그냥 우리가 봤던 이런 소재고 그냥 뭐 사실상 단조롭다고 보면 되네요. 뭐 이게 우레탄이 들어간다든지 이것은 멀리서 보면은 뭐 가죽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프리미엄까지는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죽에 사용하는 부분들을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예요. 다른 라인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네, 뭐 그 이유는 이제 탄소 배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환경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대신 사람의 신체가 닿는 스티어링 휠 그립이라든지 뭐 기어 노브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다 천연 가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크가 지금 내가 준준형 등급인가요? 그렇죠. 준준형이요. 아, 뭐랑 비교해야 되지? 레니게이드는 또 소형이고 근데 아무튼 지프라는 브랜드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지금 랜드로버도 원래 오프로드성이 있지만 랜드로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용 계열의 그런 느낌이 더 강해 보여요. 오프로드 느낌보다는 오프로드보다는 네, 그렇죠. 온로드에서 더 빛을 발휘하는 브랜드긴 한데 소위 말해서 도심에서 눈이 왔다든지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 노면에 미끄럽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차량은 사실 랜드로버만한 게 없거든요. 제가 랜드로버를 사실상 탄 게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정말로 물론 그것도 타본 게 거의 다
잠깐이었지 길게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벨라를 또 탔었고 그 다음에 이보크 말씀하신 이제 디펜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네.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제규어도 타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 차량이 미래지향틱하게 보여요. 디자인 자체가 그렇다 하시는 거죠? 예, 디자인도 네. 그렇고 이런 계기판 자체도 그렇고 뭔가 좀 오프로드에 어떻게 보면 걸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깔끔한 디자인들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되게 러프한 그런 터치가 있는 그런 버튼식보다는 모던하고 현대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죠. 특히 레인지로버 라인업 사이에서는요. 물론 제규어도 미래지향틱하게 보여요. 사실상 보면은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예전에는 클래시컬함의 정수라고 보시면은 요즘은 현대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랑 많이 친해져 봐야겠네요. 이제 랜드로버는 진짜 많이 친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 많이 그래도 친해지고 있는 쪽이 지나가는 지프긴 하지만 둘이 정말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지프랑 랜드로버 사이 두고서 일단은 금액대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시즌이랑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차 브랜드마다의 그런 특성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고 나서 자기 성향에 맞는 차를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게 디지털 미러가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룸미러를 항상 자주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운전하면서 이런 그건 것도. 좋은 습관이죠. 예, 그 덕분에 너무 깔끔하게 나오고 유리 보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잖아 원래 이게 아니었으면 그렇죠. 근데 아예 모니터 그냥 밖을 자체를 다 보여주니까 사각지대가 마치 없는 듯한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얘도 반자율주행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차선유지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어시스트 그런 것들은 다 안전사항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차들마다 다 이게 세팅이 틀려가지고 어떤 거를? 반자율주행이야. 지금 차선은 켰는데 속도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 이거죠. 아 됐다. 위로 올리면 되는구나 얘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밑으로 내리는 거였었거든요. 아 반대로 되어 있었구나. 여러분들 저 이렇다 알다시피 잘못입니다 사실. 뭐 반자율주행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조장치일 뿐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저 아직까지는 사실 향후에도 누군가의 책임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완전한 그런 반자율주행까지는 아닌가.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지금 놓으면 원래 잡아서 가는데 그냥 돌아와주는 그런 기능밖에 없네요 사실상 지금. 그렇죠. 이렇게 툭툭 쳐준다든지 알림을 맞춰서 차선이 넘어가지 주의해라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직 그러니까 이포크는 좀 그래도 다행인 점은 근데 이게 그래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딱 되돌아와주고 유지를 해주면서 완전히 다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네요. 모드 변경이 어디 있죠 이거는? 이건 지금 터렌 리스폰스라는 기능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아 뭐 스포츠나 그런 모드는 없고요? 따로. 네 스포츠 모드는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스포티성을 많이 띈다기보다는 오프로드의 모드는 네, 오프로드 모드와 그리고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돼서 아 네. 그런 거구나. 장점을 띠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또 지프랑은 또 다르네요. 지프 같은 경우는 승용 모델은 이제 그랜드 체로키지 얼마 전에 시승했대 그건 이제 스포츠 모드 점점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다른 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러니까 그냥 오프로드성을 위주로 둔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승용 계열처럼 생겼는데 네. 그 느낌이 딱 나네요. 아이씨 어? 피 시동 다시 거셔야 돼요. 아,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주행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풀악셀도 밟아봤는데 확실히 이게 패밀리 SUV라는 게 딱 느껴지네요. 그리고 랜드로버 하면은 오프로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갈 때도 이따 과속방지턱도 한번 넘어보겠지만 뭐 이런 구간이야 사실 그냥 엄청 무난하다고 봐요. 얘는. 뭐 에어서스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사실상 이보크. 그렇죠. 벨라 최상위 트림 이상부터 그런 것 에어서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보크도 확실히 왜 많이 보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어떤 프로그램이더라 백종원 그 요리도 보면 이보크 타시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랜드로버가 이제 여러 가지 차량들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는 랜드로버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아쉽게 평가할 이유는 없겠지만 물론. 아 근데 이거는 보면은 마치 LG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프로그램. 네. 근데
뭐랄까 어떻게 보면 아이패드를 보는 것 같아. 이 디자인만 보면은 이런 것 자체 화면은 물론 정말 우리 갤럭시 쓰는 뭐 그런 국산 느낌이 들어가지만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팀앱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팀앱이 기본적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라든지 예측 시간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외제차에 옛날부터 좀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 내비게이션 관련된 아 그렇죠. 네, 외제차면은 내비게이션 제 항상 안 좋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팀앱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스크린을 여기에도 띄워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큰 장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면 제가 사실상 깔 게 없네요. 승차감 보고 하나 하겠다. 근데 깐다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아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지. 그 어느 다른 분들처럼 뭐 에이씨 뭐 이게 정말 정말 안 좋네 뭐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예전 기억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예전에도 들어갔었나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 이유가 정말 오래됐으니까 잠깐 다 본지.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많이 빠져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원래는 들어갔었나요? SE까지는 안 들어갔고 알다이나믹 SE 최상위 트림에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었는데 그럼 내가 예전에 알다이나믹을 탔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렇죠. 근데 그게 불과 2년 전 일이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 길게 타봤었다면요 제가 알겠지만 그런 게 좀 오디오는 이거 랜드로버의 진짜 프리미엄이죠. 메리디안 네. 사운드가 들어가네요. SE 이상부터는 메리디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되게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받는 사운드 브랜드예요. 아 메리디안이 그 정도예요? 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요즘 대부분 스트리밍을 통해서 음악을 듣잖아요. 그렇죠. 네.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멜론이라든지 G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들으시는데 스트리밍에 가장 최적화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오디오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면은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파워스 앤 웰킨스거든요. 그것도 영국 오디오고 그런 다음 BMW 많이 보셨겠지만 하만카돗 네. 아니면 뭐 아우디에 들어가는 뱅앤올롭슨이라든지 뭐 벤츠에 들어가는 부메스터. 제가 만약 USB를 가져왔었다면 네. 그래도 음악을 들어볼 수 있겠지만 아 아쉽게요. 만약 다음에 시승하게 된다면요 한번 메르디안 한번 USB 가져와서 들어봐야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 확실히 아 이렇게 터널 안에서도 이게 밝네요 엄청나게. 아 그러면 야간에 필요할 필요가 없겠어요. 원래 야간하면 밀어보는 쪽이 대부분 진짜 안 보이니까 엄청 눈이 피로하거든요. 네. 아, 근데 이 정도 여기 와 완전 한밤중이면 어떻게 보일지 저도 이게 궁금한데요. 제가 밤에도 이걸 운행을 하면서 룸미러를 봤는데 굉장히 잘 보입니다. 아 잘 보여요? 와 와우. 저는 항상 이제 보면 이런 미러 물론 디지털 미러가 사실 또 있잖아요. 뭐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뭐 이런 양쪽 네네. 사이드 미러 그런 거 정말 밤에 보는 게 궁금하거든요. 밤에 제가 시승할 기회가 없으니까 아쉽게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출력 토크가 그렇게 너무 높은 차량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보면은 이게 답답함이 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밟아주는 대로 치고 나가주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다고는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뭐 이게 사실상 패밀리 SUV잖아요. 또 얌전하게 타는 거니까 이게 그렇죠. 뭐 고성능 같은 뭐 SVR 등급은 또 아니니까. 아 그렇다면 이거 꼭 가족분들 있는 삶이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볼 것 같은데 이거 디자인 때문에 아, 이 디자인적으로 되게 깔끔하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아, 여성분들도 이걸 많이 본다고요? 여성분들이 많이 보세요. 아, 그 왜냐면은 쿠페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이 차량이. 네네. 저 이제 쿠페 차량 하면 또 인식이 그거거든요. 쿠페 차량 하면은 이제 뭐 보면 알겠지만 레인지로버나 뭐 그런 차량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뭐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이잖아요. 마치 그 뭐라 해야 되지? 어떤 분이 이거 설명해 주셨는데 마치 그 유람선 있잖아. 요트에 들어가는 뭐 그런 디자인이라 하더라고요. 이 형상이 좀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굴곡져 있는 타입이 아니어서 남성들이 많이 볼 줄 알거든요 여성보다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조금 더 공간감이 있거나 사이즈가 더 큰 사이즈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제 레인지로버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유럽권에서 되게 판매가 많이 되는 차량이에요. 그렇죠. 유럽에서 네. 많이 판매. 그 이유가 도로가 좁고 주차 경관이 협소한 그 도심지에서 많이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보크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차량들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여성분들 네. 아무래도 귀엽고 좀 그런 장창도 네. 원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자녀가 한 분, 두 분 정도 있으신 분들이 이버크 차량과 디스커버 스포츠를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어우, 의외네. 저는 아무래도 생각이 좀,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정말 사실 랜드로버 디자인 하면은 뭐 제규어도 그렇고 좀 남성미한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해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보크랑 벨라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향후에 나오는 이제 레인지로버, 며칠 전에 최신 공개됐던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좀 깔끔한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 그런 디자인들을 여성분들이 오히려 좀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비상등 기적이 밀리지 않는데 원래 잔에 있는 거 보니까 사고가 났나 봐요. 네. 아, 여기가 원래 그러니까 밀리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지금. 아, 무슨 일이 생겼구나. 사고가 났대. 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사고가 봐. 야, 차가 돌았나 봐요. 일단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구경보다는 그렇게 하죠. 있으면 안 되니까 위험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정말 안전운전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코리아 측에서 빌려와서 그거 차량을 지금 이렇게 고속주행으로 더 해봤는데 놀랍게도 풍절음이 그렇게 많이 안 들리네요.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오프로드성 느낌 가진 차량 하면은 풍절음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적지 않아 있거든요. 하지만 뭐 이보크의 손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맞닿는 면이 없게끔 세팅을 해서 차량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확실히 영국이, 그러니까 유럽이잖아요. 유럽 태생이 자동차인데. 네. 이런 쪽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프보단 더 잘 만드는 것 같다. 만드는 지역이 다르잖아요. 예, 또. 미국 차는 좀 단조롭더라도 튼튼하게 그런 느낌이 강하고 이제 유럽 쪽은 좀 프리미엄하게. 사실 랜드로버의 역사도 알고 보면 깊은 건 알아요. 2차 세계대전 때인가? 이건 기억이 안 나는데 오프 그때 당시 지프 집차 그런 것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 집을 통해서 디펜더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뭐 프리미엄 럭셔리 SUV로 레인지로버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영국의 여왕이 타고 다닐 정도. 아, 그 정도예요? 네. 아, 저는 영국의 여왕 하면은 이제 영국 하면 또 인식이 있죠. 롤스로이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 그런 생각했었는데 랜드로버 차량도 많이 타고 다니는구나. 여왕 그리고 로얄 패밀리들이 공식 석상에 함께하는 차량이 레인지로버 차량입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도 뉴스 기사로 사진으로도 나왔는데 그 차량을 타고 이제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랜드로버가 얼마나 인지도가 높은지는 아실 것 같네요, 이 정도면. 그만큼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증을 다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 왕실에서 인증을 다 받기 때문에 코너도 그러니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SUV가 최근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세단 중심이었지만. 아, 그렇죠. 요즘 SUV 시장이니까. 네. 근데 저희는 SUV만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이런 브랜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더 이제 네. 세단처럼 늘 좀 발생하는 롤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는. 근데 좀 낮춰서 이런 주행을 하네 해야 되니까. 지금 또 이렇게 약 좀 오래 주행을 해왔는데 시트도 의외로 지금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 이런 차량 하면은 시트가 네. 불편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거리 주행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최근에 랜드로버 브랜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 헤리티지 모델인 레인지로버랑 그리고 그 다음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이 공개가 되면서 레인지로버 이제 많이 봤죠, 정말. 지금 네. 다니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사실상 연식을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무슨 시대를 뛰어넘는 듯한 그런 디자인, 이런 센터패시아 등등 다 그렇고.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금 달려오면서 엔진 소음이 물론 뭐 완전 안 들린다고 할 수는 없는데 차가 일단 오프로드성 그런 게 딱 느껴지다 보니까 그건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무튼 그래도 이게 뭐 싫고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나쁘진 않고 일단 와 너무 솔린다도 와 이런 점은 이보크도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타기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코너링 하실 때는 뭐 감속하고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네,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시험을 지금. 한번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쏠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잡혀있다라는 네, 거를 잘 잡혀요 지금. 아까 거기서 돌아오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가 더 급 코너였었거든요. 근데 차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여기서 한번 과속방지턱도 넘어볼 건데 일단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동이 좀 없다면야 넘는데 무난할 것 같아요. 높은 곳도 지금 이렇게 넘어봤는데 오히려 시트가 다 잡아준다고 할까요? 이 차 가지고 오프로드 하면 저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성능 어떨지. 사실 이보크랑 벨라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의 주행성을 좀 강조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오프로드 성향을 좀 제대로 즐겨보시고 싶으시면 디펜더가 맞고요. 디펜더가 맞다. 네. 아. 물론 이 차량도 오프로드 성향을 갖고 있겠지만 그런 좀 작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차가 또 작잖아요, 얘가. 그렇죠. 작은 걸 또 생각해보는 게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 시승 소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랜만에 랜드로버 시승을 해봤는데요. 제가 블로그 때 시승한 게 그러니까 몇 안 되고 2년 만에 또 시승하다 보니까 뭐 이보크 많이 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차체 실내도 보면 미래지향틱하게 느껴지면서 오프로드성보단 좀 승용 계열이 좀 강하다는 그런 느낌. 이제는 뭐 자세한 것은 일단 외관 실내에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승차감도 전 나쁘지 않아요. 타보면서 네, 많이 보는데 뭐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다 있을 텐데 아무튼 네, 같이 함께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ange Rover 이보크의 앞모습을 보면 대부분 앞 그릴 하면은 좀 뭔가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따 자세히 가서 볼 건데 앞모습이 확실히 뭔가 아이덴티해 보이고 미래지향틱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라이트 눈매만 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땐 확실히 그렇죠. 오프로드에 대한 그런 앞모습보다는 승용 계열이 강한 앞모습 한번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릴이 저 다른 차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뭐 옆에 이런 차량들만 해도 그릴이 이렇게 좀 뭔가 예전 차량들은 딱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딱 붙어져 있으니까 이 라이트까지 전부 다 일체형으로 하나로 이어진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데일라이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대부분 차량들 그냥 이렇게 붙어 있다면 좀 떨어진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마치 그 눈 모양을 보는 것 같죠. 근데 확실히 앞모습이 오히려 여성 느낌보다는 레인지로버 특성상 제가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남성미의 그런 성향이 강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사이버네틱하고 로봇의 그런 눈을 보는 것 같은데 좀 날카로운 면이 사실 있네요. 저 끝쪽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부분 요 밑에 눈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정말 단조롭지 않고 프리미엄 그런 앞모습의 정통성의 느낌이 강하죠. 그렇다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보던 일반 SUV 같은데 근데 이게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타입이 네,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쿠페 그렇게 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대부분 쿠페 하면은 굴곡져 있잖아요 위 라인이. 근데 이거는 정말 직선형으로 뚜렷하게 내려져 있으니까 마치 유람선의 그런 요트 그런 거 보는 듯 하죠. 근데 야, 이 내려가 있는 라인 이거 야. 야,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S라인보다는 마치 날씬한 그런 남성의 몸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강한 듯해요. 그리고 이거 잊을 수 없죠. 플래시도어라고 부르잖아요, 대부분. 그걸 딱 누르면은 들어가고 다시 또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벨라 때부터 이걸 채용했었죠. 그래서 제가 플래시도어 하면은 랜드로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남아요. 이보크도 이제 이렇게 됐죠. 예전 모델은 이게 아니었었지만 근데 이게 쏙 들어가 있으니까 공기 저항에서도 잘 될 것 같고 이러면은 옆에가 좀 너무 깨끗해 보이죠. 앞모습처럼 범퍼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일체형 그런 느낌. 휠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차량이 오프로드성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던 일반 휠 디자인이랄까요. 근데 휠은 좀 여성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거 꽃잎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꽃잎 디자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실만 살펴본다면야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이 지프나 그런 브랜드와 달리 이게 승용 SUV잖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랜드로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오프로드성 그런 휠 위주보다는 이제 정말 승용 그런 느낌이 강해 보여요 이런 휠 디자인. 지금 카메라로 보면은 좀 거칠거칠하고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 만져보면 이게 부드러워요 휠. 이게 확실히 차가 벨라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작네요. 네, 작은 SUV 확연히 딱 보여요. 정말 작아 보이긴 한데 야 그래도 이 옆라인 이거는 네, 잘 살려낸 것 같아요. 날씬한 남성의 그런 옆모습, 휠은 여성스러운 느낌이었다. 아, 근데 옆이 마치 진짜 미래틱하게 공기저항 잘하게 생겼고 앞모습처럼 야 옆도 갖출 건 다 갖췄다고 봐요 이 정도면은. 제가 설명드릴 건 이제 더 없으니까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뒷모습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앞모습처럼. 와 이렇게 보니까 벨라도 이런 디자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벨라의 동생을 보는 듯한 느낌이죠 똑같으니까. 와 이 눈 이거 모양은 정말 마음에 안 들 수가 없는데요. 앞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더군다나 두껍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면 테일램프가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뒤에도 마치 진짜 로봇의 그런 눈을 보는 듯하죠. 이거 밤에 본다면 정말 아름다워요 이 모습도. 와 근데 앞모습과 달리 뒷모습은 뭔가 뒤뚱뒤뚱한 그런 묵직한 면이 있어 보이네요 어떻게 보니까. 놀라운 점은 여기까지 디퓨저가 아무래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오프로드성은 유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승용계열 치고는. 근데 쿠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도 괜찮을 듯 하네요. 근데 그냥 일반 SUV적인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 차량 역시도 턴 시그널형 LED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무빙 턴 시그널형이라고 부르죠 요즘은. 이렇게 벨라 같은 동생의 미래틱하면서 뒤뚱뒤뚱하면서 그런 뒷모습을 봤다면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트렁크는 전동식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공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SUV치고 이 정도 역시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하면서도 캠핑 갈 때도 무리 없는 공간이 될 것 같고 제 카메라 가방 보면 알겠지만 이 정도 들어간다면요 무난하죠. 근데 벨라였다면 만약 더 컸을 거예요 높이 갈수록. 물론 시트 폴딩한다면요 더 나오겠죠 이 공간이 아무래도. 아 맞다 트렁크 닫을 때 대부분 랜드로버 차량 하면 킥모션으로 닫았어요. 근데 얘는 지금 반도체 이슈 때문에 아쉽게도 제스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시승 차량 시점으로는 그냥 버튼 눌러서 닫는 것밖에 없어요 이보크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실내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시트가 뒤로 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어디예요 뒤로 가 있어도 이 정도 된다는 얘기는 공간 그만큼 넓다는 얘기죠. 이쪽은 열선 시트 두 개랑 그냥 바람 열고 닫고 이거밖에는 없네요. 그래도 이게 위에 라인은 쿠페라 쳐도 많이 내려오진 않잖아요. 직선형으로 돼 있고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이렇게 무난하네요. 제가 아까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이게 패밀리 SUV 정도라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커플도 두 개 잘 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기 밑에도 이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 뭐 두누기도 딱 좋겠죠 이 정도면. 아 무선 충전대. 근데 무선 충전대 말고도 여기 뭐 수납할 공간 줘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수납 공간은 깊이는 깊은데 폭은 그렇게 넓지 않다. 근데 깊어요 확실히 깊고 여기 USB 포트랑 C타입 유선 포트가 보이네요.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못하겠지만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식어잭이 보이고 사실상 패밀리 SUV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수납 공간 하나 등등. 물론 여기는 이게 있다 해도 아까 카드가 빠지는 바람에 카드 넣는 공간 활용은 안 될 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시트 디자인은 이게 그냥 일반 SUV에서 봤던 것과 좀 비슷한 형상인데요. 근데 색상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남색 계열 있잖아요. 좀 약간 어두운 파란색 계열 그런 색이라 그런 건지 뭔가 좀 프리미엄 시트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 보이네요. 뭐 두드려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안했었어요 타고 왔을 때. 네. 머리 쪽은 딱딱한데 이런 등받이 쪽이나 그런 것은 패밀리 SUV에 걸맞게끔 굉장히 부드럽네요.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분이랑 같이 만난 적은 있었어요. 블로그 때 디펜더 시즌 처음이자 마지막 그거였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시즌 같이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러게요. 예, 뭐 다음번에도 괜찮으면 랜드로버 한번 시즌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실 참 랜드로버는 많이 시승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영상 편집해서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리모크 시승기를 마치겠고요. 오랜만에 좀 촬영해서 그런 건지 쉬었다가 좀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랜드로버랑도 많이 친해져 봐야겠네요. 지프로도 많이 친해졌으니까.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 덥고 아까 또 사고 난 것 때문에 좀 마음이 걸린 게 있겠지만 여러분들 안전운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이상 팬맷입니다.